자, 안녕하십니까. 야생TV입니다. 지금 목수국이에요. 지금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수국을 키우다 보면 실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까지 누렇게 꽃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드라이 플라워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운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는데, 내년에 나무를 위해서는 이건 잘라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정도 보고 잘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마를 때까지 두면 이게 수정이 잘 되면 또 여기 씨앗이 맺혀요. 그러면 씨앗을 맺히기 위해서 또 에너지가 소비가 되죠. 잠깐만요. 이 안에 보면 여기 파란 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이거 씨앗이 맺힌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데 안에 보시면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씨앗이 다 맺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 안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뭐 카메라가 안 좋아서 안 보이나? 이거 보이죠? 그거. 녹색으로 이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 씨앗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그 철쭉도 다 잘라주라잖아요. 씨앗 같은 게 맺기 때문에. 그래서 이 씨앗을 맺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기 때문에 이 안에다 에너지 축적을 못해요. 우리가 약초라든지 뭐 칡뿌리 같은 거 보면은 여름에는 굉장히 뿌리가 부실하다가 안에 에너지를 축적해서 겨울에 그걸 가지고 있다가 봄에 그걸 내년 봄에 쓰는 거죠. 백합도 마찬가지고 뿌리 식물도 다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해 내년에 꽃을 잘 피우는데, 이런 데다 허시를 많이 하고 여기다 낭비를 하게 되면은 내년에 꽃이 아무렇게도 덜 피게 된다는 거죠. 또 약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건 적당히 보신 다음에 그래도 10월 정도, 지금은 이제 11월 중순이고요. 여기 남부 지방에서 이렇게 남아 있지만은 경기 북부나 벌써 중부권만 가더라도 이미 다 이렇게 말랐을 거예요. 지금 씨앗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맺혀 있어요. 여러분도 수국은 씨앗 번식도 하고 뭐 삽목도 하고 하지만 삽목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거든지 씨앗보다는 그 자체를 잘라서 하는 게 가장 그 유전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꽃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잘라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게 원래는 강전지 여길 잘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 부분. 근데 여길 잘라줬잖아요. 이거는. 그럼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내년에 여기 좀 자르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봄에 또 겨울에 암만 추위에 강한 거라도 또 눈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이런 부분만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꽃볼만 잘라주는 거예요. 꽃볼만 이렇게. 여러분도 이제 완전히 이렇게 마른 거는 사실 이제 지금 자르는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또 운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세요. 근데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는 게 있다면은 이건 얼른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디? 바로 밑에를 잘라주신 거예요. 바로 밑에.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이제 다시 이제 전지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남부 같은 데는 이게 또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걸. 그래서 바로 밑에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요것도 좀 살아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그러면 요 꽃볼 바로 밑에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 다 마른 거는 이미 끝났는데 뭐. 그렇지만 아까 보시면은 여기 씨앗이 맺혀 있잖아요. 파랗게 이 안에 보시면 파랗거나 누렇게 익은 것도 있습니다, 이 안에. 근데 누렇게 익은 건 어쩔 수 없고, 요런 데 익었어요, 이거. 파랗게 아직도 안 익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파랗게 안 익었죠, 이 안에. 여기 보이시냐? 그럴 때는 이것도 잘라주셔야죠. 이거 일찍 자르면 두 번도 피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그냥 이거 혹사시키는 거예요. 영양제 주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퇴비 주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기본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거든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등산을 같이 가더라도 기초 체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요. 짧은 거리 모르겠는데 좀 긴 거리 가면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한 군데만 더 갈게요.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완전히 강전지를 했어요. 여기를 완전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많잖아. 이럴 때는 물론 지금은 이제 잎이 많이 져서 그렇지만은 10월달 이때 미리 해줄 때는 이런 잔가지를 치는 거예요. 왜? 채광도 돼서 여기 햇빛이 잘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광합성도 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바람도 잘 통하게 해서 이렇게 이런 거 잘라주는 거거든요. 몇 개씩 안에 이런 것들. 그래서 가을에 전지를 해주는 겁니다. 잔 거만 잘라주는 거예요. 잔 거만. 여기 그 이런 거 굵은 거는 어차피 내년에 봐서 이제 상태를 봐서 눈이 살았나 죽었나 그걸 봐서 하는 거고. 근데 여기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이러면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니까 어디요? 적당히 해서 여기쯤 잘라준다는 거죠. 그냥 잘라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내년에 이제 봐서 어떻게 자른 건지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에너지 소비만 안 되게 자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을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이제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여길 자르는 게 아니고 이 끝머리만 잘라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가을 전지라고 합니다. 요런 데 보시면 요런 데 씨앗이 보이시나 모르겠네. 그죠? 요런 게 씨앗이 여기 요런 거. 이게 이제 열려도 제대로 이게 씨앗이 여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씨앗이거든요. 이게 작은 거 요거 보이시나 모르겠네. 여기 요런 거 요거 요런 거죠. 요런 거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렇게 된 건 이미 늦은 거고요. 물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운치 있게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봐도 상관은 없는데 잘라주는 게 좋겠고, 목수고 은행만 하면 또 잘 크니까 그 위에 꽃불만 미리 닦고 잘라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목수고 가을에 꽃을 적당히 봤으면 9월 10월쯤에 물론 우리가 끝까지 보면 뭐 꽃색이 뭐 두 번 세 번 변하지만 누렇게 변하기 전에 그때는 이제 한 번씩 잘라주는 게 미리 잘라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낭비도 적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말랐을 때 뭐 잘라주는 한쪽으로는 뭐 별 의미가 없겠죠. 그죠? 이렇게 되기 전에 잘라주는 거죠. 끝볼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화이팅!